자,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나요? NFSC 101. 자, 앞에 숫자 1은요, 뭐를 뜻하는 거냐? 소방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? 소방시설의 종류 아시는 분? 첫 번째, 소화설비가 등장합니다. 두 번째가요? 경보설비가 등장해요. 세 번째가요, 피난설비. 자, 네 번째가 소화 활동 설비. 다섯 번째가 소화 용수 설비. 이렇게 되어 있죠? 자, 이런 다섯 가지 중에서 1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? 바로 소화 설비다 이거예요. 이게. 아, 이러면 소화설비고, 그 중에서 넘버가 몇 번? 1번짜리다, 이겁니다. 101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소화기예요, 소화기. 그러니까 소화기구에는 소화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드가 있고,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? 소화기하고, 또 어디 있을까? 자, 소화기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? 간이. 소화, 용고, 요것도 있는 거죠? 그 다음에 자동소화 장치.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식 설비고요. 요거는 뭐야? 요거. 요거는 자동식 설비죠? 그러니까 수동 설비, 자동 설비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큰 틀로. 자. 시행이 2017년 6월 12일 날이 시행일이에요. 그 다음에 구매한 곳이 돼 있고, 개정은 언제 돼 있습니까? 4월 11일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럼 6월 12일 딱 되면, 그때부터는 여기 기준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바뀐 부분은,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로 지금 나눠드렸죠? 자, 그럼 이제 정의부터 좀 먼저 보시죠. 3조. 자, 우리 이제 법규를 갖다 보실 때, 자,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? 조부터 먼저 나옵니다. 몇 조, 몇 조, 몇 호. 그렇죠?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제 1조. 자, 제 1조는 뭐예요? 1조. 목적이 되어 있죠? 1조가 목적. 그 다음에 제 2조. 자, 2조 범위, 3조 정의. 그러니까 3조는 무조건 정의예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럼 어쨌든 몇 조, 몇 조, 몇조 나오죠?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? 동그라미 1번, 2번, 3번 이런 이제 뭐가 나와요? 원문자라고 그래, 원문자. 원. 그리고 이거는 뭐야? 항이라고 합니다, 이거를. 항, 몇 항.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호가 등장하죠? 숫자 1, 2, 3. 요거는 호라고 합니다. 호.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가, 나, 다, 라 이렇게 하는 게 있죠? 이거는 뭐예요? 목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, 항, 호, 목.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. 법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. 아셨죠?
자, 그래서 체계를 딱 봤을 때, 아, 제3조 1항 4호에 따른다 그러면 뭐야? 자, 제1항의 4호에 자,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써보자. 자, 제4항 제5호 다목이에요. 그럼 어디가 찾아야 돼요? 이거? 자, 법규할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4 있는 거 해서 그 다음에 제5호죠? 5점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, 나, 다, 아, 요거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.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. 고관지를 자 일단 알아두시고. 그 다음에 기준당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자 뭐냐. 자, 0에 따른다 돼 있어요. 0에 따른다. 여기는 0은 뭡니까? 대통령령을 내렸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법률이 있고요.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. 자, 시행 규칙이 있죠? 이렇게 돼 있어요. 법률은 누가 제정을 하는 거냐?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.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면 여기에서 예를 갖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누가?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.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.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이제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 총리령으로 정해야 되겠죠. 아 요거는 어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총리령으로 정한다. 아 시행규칙이 있구나.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그럼 어디에 시행령이 있구나. 무인 안정이죠. 어차피 국회에서 정해줘야 되니까. 그러면 화재 안전 규정을 볼 때 시행령, 시행규칙 이거는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? 아까 적어드린 다섯 가지 법 중에서 기본법이에요, 소방시설법이에요, 공사법이에요, 다중이용업소법이에요,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. 무슨 법인지 아래 해석을 하잖아요. 네? 자, 어떤 법령이니까? 소방시설법. 아. 자, 이 소방시설법에 무슨 단서가 나왔냐면 이게 나올 거예요. 국민안전처 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. 국민안전처 장관의 고시를 따른다. 그럼 여기 있잖아요. 어디? 이제 국민안전처 고시가 있죠. 그 여기에 따른다는 얘기는 뭐야? 아,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. 세부 규칙은.